뭉치의 TV. 게임 개발사 뭉치는 지난 1년간 개발해온 브레인 퍼즐 게임 애니키퍼를 캐나다와 뉴질랜드, 홍콩 3개국에서 소프트 론칭했다고 하는데요. 어떤 게임인지 함께 만나보시죠. 재미와 교육이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추구하며 개발된 애니키퍼는 상하좌우 드래그로 우리 밖으로 빠져나온 귀여운 동물들을 다시 우리에 넣어주는 퍼즐 게임인데요. 총 400개의 흥미로운 스테이지가 제공되며 이해하기 쉬운 조작과 규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점차적으로 많은 생각을 유도하는 애니키퍼는 지능 개발형 퍼즐 게임을 표방하며 게임 내 미니게임을 통해 사고력, 암기력, 순발력 등을 발달시킬 수 있어 부모가 자녀들에게 권해줄 수 있는 게임입니다. 단순한 조작으로 동물들을 우리로 돌려보내는 재미와 함께 흥미로운 스테이지가 게임의 몰입도를 높여주고 있는데요. 메인 스테이지 외에도 쉬어갈 수 있는 미로찾기, 먹이주기, 짝맞추기와 같은 미니게임들을 통해 두뇌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. 소프트 론칭 기간 동안 애니키퍼는 캐나다, 뉴질랜드, 홍콩 3개국의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. 소프트 론칭을 통해 해외 유저들에게도 애니키퍼가 널리 알려지길 바라겠습니다. 헝그리의 TV